이제부터 상담을 시작할 거니까요. 네. 편안하게 말씀하셔요. 어제 제가 받은 정보로는 큰 따님이고, 나이가 28살, 그 다음에 2022년 9월에 발병했다. 직업은 네. 간호사다. 현재는 네. 카페 알바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네. 정보를 받았거든요. 네.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하시자면, 뭐, 걱정도 많으실 거고, 의논하실 게 있어 신청하셨을 텐데,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요. 네. 저희 딸은 그 작년 2002년도 9월 달에 이제, 이런 그 증상이 발병을 했고요. 2001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그 졸업을 하면서 이제 간호사 면허 시험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이때까지 조현병이 뭔지, 한 번도 1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노화는 전혀 상관없는 뭐 그런 질병으로 이제 알고 있었고요. 2001년도에 이제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꾸 이제 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좀 끝나고 이제 그 간호사 시험 때문에 좀 힘들었구나. 그래서 한몇 개월 정도는 뭐 쉬는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한 1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도, 좀 이렇게 나가서 취업할 생각을 좀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가 제가 봐서는 아마 그 잠복기였고, 그 다음에 전구 증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집사람하고 시골에 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 돼가지고, 둘째 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상태가 좀안 좋다. 그래서 빨리 좀 집에 와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사람하고 집에 와 보니까 이제 저희 딸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는 신기가 있다. 예, 자기는 좀 신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망상이라든가 한청이라든가 그러니까 과대망상이라든가 피해망상 이런 걸막 호소하고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 그래서 지금 집 밖에 기자들이 다 나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정말 이게 뭔가 저는 한 번도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자녀가 조현병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는 단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근데 저희 큰딸이 좀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네, 조금 이제 내성적인 성격은 있었고, 그리고 발병이 되기 전에 우울증이 좀 있어가지고 우울증 뭐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뭐, 우울감은 누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울증은 좀 한가한 사람이나 뭐 걸리는 거지, 나쁜 거 이러는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조현병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일도 아는 것도 없고요. 업무 때문에 제가 정신병원에 간 적은 좀몇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상태가 좀 이제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뭐 MRI 찍고 다, 그 심리 검사까지 다 했는데, 조현병 같지는 않다. 뭐 급성 전신증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단을 바로 안 내려주시고 조금 기다려보자 약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올해
올해 9월 달에 또 이제 두 번째로 또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현병으로 해서 진단을 이제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랬네요. 작년에는 입원해서 얼마 동안 있었고, 이번에는 얼마 동안 있었나요? 작년도, 2002년도도 한 20일 정도 있었고, 올해는 한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정도 있었고 네. 그랬네요. 뭐 입원까지 시키자면은 그때 많이 놀라서 그러셨을 텐데 작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과대망상, 비해망상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것 때문에 놀라서 입원시킨 건가요? 그때는? 그때는 일단은, 예,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망상이요. 자기가 이제 신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신의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증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있잖아요. 그런 와해된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혼잣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입을 좀 떤다든가, 또 혼자 자주 웃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소 이렇게 혼자 이제 이렇게 자기 속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급하게 생각해서 빨리 어떻게 입원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20일 퇴원하고부터는 상당히 뭐 놀랍게 달라졌어요. 너무, 너무 정말 맑아 보이고, 너무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하더니 이제 알바도 이제 저녁에 시간제로 해서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나가서 이렇게 알바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조그만 증상은 좀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뭐, 혼잣말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조금 입이 좀 이렇게 떨린다든가, 그 다음에 희죽희죽 혼자 좀 웃는다든가, 요런 거는 좀 있었는데요. 이제 딸이 이제 간호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 저 요즘에 뭐 망상이라든가 한청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조현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현병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딸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두 번째도 좀 증상이 조금 이제 심해져서 이제 예, 그래서 한 15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해서 두 예, 이제 번째는 퇴원했. 예. 어떤 증상이었나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망상이라든가 한청은 별로 없었는데요. 좀 혼잣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멍 때리는 좀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딸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그 뭐야 응답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 딸은 부르면은 한참 있다가 네 이렇게 놀란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증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멍하니 이렇게 표정 없이 멍하니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혼잣말이라든가 좀 멍하니 있다든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웃는다든가, 입이 좀 파랗파랗 좀 떨린다든가, 그리고 손이 어떨 때는 약간 이렇게 경직이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딸하고 같이 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가 집에 24살이고 지금 큰딸이 28인데요. 제가 막내라든가 집사람한테 카톡으로 좀 언니 증상이 어떠냐. 그러면 저희 이제 막내가 좀 이제 그런 증상이 돼도 저한테 좀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은 이런 거를 저한테는 잘 표시를 안 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게, 아, 그 선생님 두 번째 입원한 거는 두 번째 이제 그 입원하게 된 이제 계기는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딸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좀 죽고 싶다는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네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지금 입원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자. 근데 딸이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그런 증상을 아니까 그러면은 제가 입원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예, 그때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뭐 저한테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조금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항상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 있어요. 예. 어떨 때는 잠을 막 18시간씩 이렇게 막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선생님 이제 그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을 저녁에 어떻게 잤나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날 증상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안 심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면 때문에 이런 그 다음날에 증상이 좀 호전이 될 수도 있고 또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퇴원했을 때는 2002년도 그때 입원해가지고 퇴원했을 때는 증상이 좀 이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8월달에 입원해가지고 퇴원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한 일주일이면은 한 4일은 기분이 좀안 좋고 한 2, 3일은 조금 상태가 좋고 이렇게 조금 더 상태 안 좋은 날이 좀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은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잘 먹고는 있어요. 그리고 딸도 자기가 이제 그 간호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약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제가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약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네가 이 약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네가 이런 질병에서 빨리 완쾌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꾸만 그런 거를 얘기해서 딸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조금 이제 이런 만약에 혼잣말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멍을 때린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약간씩 웃는다든가 이럴 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제가 병원을 한 1년 이상 다니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저희 딸이 자신이 해야 되는 게 있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달려간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딸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자기가 그런 증상은 알고 일단은, 본인이 이제 아빠가 그냥 저 조금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쉬라고 너. 오늘은 알바 가지 말고, 알바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를 좀 컨트롤을 해서 그런 거는 이제 고맙긴 하는데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좀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모든 부모들이 좀 느끼는 증상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조금 이제 그런 횟수들이 좀 잦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지금도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거는요, 제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올해 딸이 발병을 해서 처음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거 증상이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은, 그냥 저는 뭐, 딸이 좀 힘들어서 이러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래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좀 알고 제가 적절하게 좀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냥 폭발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요.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알아서 제가 대처를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셨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네요. 네, 너무 많이 아쉽고요. 근데 누가 만약에 저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제가 액면 그대로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와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라든가 저희 친척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 몰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1도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누나가 예전에 그랬구나. 그 동네에 있는 그분이 이런 증상이 있었구나. 저분이 정말 치료만 제대로 받았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집에 방 안에만
갇혀서 살지? 그리고 왜 저렇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딸이 이런 질병에 들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해가 돼요. 저분이 그러셨네요.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셨네요. 그래, 따님이 아까 얼핏 이야기니까 첫 번째 입원했다 퇴원하고 나서는 한동안 시골에 가서 살았던 것 같은데, 아니, 첫 번째 발병하기 전에 시골에 가서 살았구나. 아닙니다. 시골에 가서 이제 살지는 않고요. 예. 이제 살기는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예, 집에서. 네. 근데 좀 이제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있는 걸 좋아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좀 이제 엄마하고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저 아빠하고는 저하고는 별로 트러블은 아, 그 전에는 좀 트러블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네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집에만 있는 거니? 근데 그게 한두 달이면 괜찮은데 조금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딸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버님께서 이제 속 사정은 모르고 네, 아내한테 맞습니다. 화가 좀 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취업할 보니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딸하고 좀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셨네요. 네. 그래, 제가 아까 조금 어디에서 생활했지 했던 거는 그뭐 새벽에 4시 반에 저 작은 따님인가 전화가 와서 와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네네네. 예.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기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강원도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놀러 가거든요. 그 이야기였네요. 저는 거꾸로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쪽에 시골에 부모님한테 가 계시는데 집에 네, 전화기 와서 그랬다. 그 맞습니다. 이야기였네요. 제가 아까 거꾸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따님이 딴데 가서 생활하고 있었다로 아, 거꾸로 들려서 그게 이해가 네. 된 거네요. 그러면 어디 집 떠나서 생활한 적은 없고 따님은 계속 집에서 생활한 거네요. 맞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은 없고요. 그러네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사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1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부터 쉬고 싶다 이야기하면서 그랬다 했는데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대학 다닐 때까지는 따님이 괜찮았나요? 따님이 대학은 제대로 잘 다녔나요? 어떤가요? 네, 학교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남들처럼 이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뭐그 전에는 뭐 전혀 그런 정상은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저희 막내처럼 막 성격이 막 활달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약간 내성적이고 좀 착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면 말도 잘 듣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도 못 해봤고요. 그리고 우울증 상담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막내딸이 언니가 우울증 상담을 한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험 때문에 이제 그 공부 때문에 조금 우울감이 있었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외에는 뭐 다른 거는 한 번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발병하기 전에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자꾸 저희가 아파트에 사니까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래서 막 블라인드도 이렇게 막 치고 그 얘기가 잠깐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잠깐 누가 집에서 자꾸 누구 남자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예 동하고 동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뭐 누가 뭐 뒷베란다로 쳐다봤겠지. 저는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우울증 상담을 받고 이럴 때부터 아마 좀 뭔가 모르게 예 그런 증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사시는 댁은 맨그 댁에 그대로 사시는 거죠. 발병 전에 네. 살던 집을 네, 맞습니다. 아파트가 그 아파트에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 최근에는 이 부분은 점검이 안 됐죠. 어떤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는 이야기를 것안 같아요. 하고. 네. 그리고 조금 딸이, 조금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이렇게 성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보건센터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한테는 뭐 어떻게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할수 있겠지만은 좀 아빠한테는 좀 걱정스러운 얘기는 조금 얘기를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얼굴에도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혼잣말을 한다든가 혼자 웃는다든가 얼굴이 좀 파랗게 이렇게 입술이 좀 이렇게 떨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를 잘안 쳐다보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아빠 저 조금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냥 좀 빨리 쉴게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모습을 저한테 좀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입술을 떨 때라고 하는 게 제가 들을 때에는 좀 본인이 긴장하거나 그러면 입술을 떨고 하는 모양이네요. 네, 불안하고 좀. 긴장될 때. 네, 이게 좀 이제 몸이 좀 증상이 조금 나타날 때는 항상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네요. 제가 얼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벌써 얼굴만 보면은, 몸의 상태가 좋을 때는 평상시처럼 그냥 좀 화사해 보이는데요. 몸의 이제 상태가 좀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벌써 얼굴이 좀 입술이 떤다든가, 안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약간,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검은, 좀 이렇게 사람이 검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어두운 그늘이 좀 이렇게 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또 이렇게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제가 얼굴을 좀 빤히 쳐다보면은 좀 고개를 돌리면서 좀 이렇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좀,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내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자기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예, 저한테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하나씩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중간에 했었다 했잖아요. 네. 이후로도 혹시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괜찮다고 안심만 시켜주는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네. 어떻게 해줄까, 혹시라도 뭐 방에 뭐 커튼 같은 거를 좀더 두꺼운 걸 달아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할지를 의논해 주셔야 돼요. 방을, 위치를 뭐 동생 방하고 바꿔줄까라든지 등등. 네. 혹시 이런 소리를 쭉 하면, 자기 방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면 그런 걸 의논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처음에 물으셨던 게, 이제 어떨 때는 18시간씩 자기도 하고, 다음에 네. 잠을 푹 자고 잠을 잘 자고 나면은 다음날 괜찮은데, 잠을 네. 좀잘못 자거나 하면은 증상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잠좀 설치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후로도 잠은 푹 재우면 되는데, 하루에 네. 18시간씩 잤는 건, 이건 언제 하루 18시간씩 잤어요? 아,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뭐 18시간씩 이렇게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와서 이제 그 막내딸하고 이제 카톡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집에 있거든요. 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 저희 큰딸 이제 동태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요 근래 좀 누워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그냥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편하게 자라. 언제든지 상태 안 좋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날씨가 좋다든가 상태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운동을 꼭 해라. 운동은 네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네, 그게 그런 부분.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네. 운동하는 거는 사실은 가족분들, 네.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바쁘셔서 같이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어머님이든 또는 동생이든 네. 누가 산책부터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하여튼 그거는 혼자 운동해라, 운동이 중요하니까 운동해라 해가지고는 혼자는 시작을 못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같이 해줘야지 시작이 되지.
혼자 아, 네.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이라. 예. 이 질병이 참 모르겠어요. 정말, 기복이 좀 많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예, 이게 순간순간 딸이 기분이 좀 좋으면은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그렇죠. 좀 딸이 좀 우울하고 벌써 증상이 나타나면 얼굴에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거를 뭐, 할 수가 없는 기복이 심해요. 그냥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이렇게 막, 예,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갈피를 잘 못 잡고요.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뭐, 매일 약 먹어라. 그냥, 정말 저도 약이 꼭 필요하고, 약은 정말, 예, 꼭 먹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아, 어떨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매일 약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들 때도 있고요. 그냥 좀, 아, 그래서 이게 참, 이 질병이 조금 보호자들을 되게 힘들긴 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디가 아픈지 일단은 뭐 구별을 못 하겠어요. 저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리고 그러시네요. 네, 너무 요일마다 하루하루마다의 증상이 막 이렇게 막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요. 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아, 이 부모로서 도대체 뭘 해줘야지 저런 증상들이 좀 어떻게 호전이 되고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도 보면 혼잣말 하거나, 멍 때리거나, 또는 웃거나, 뭐 이럴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 말씀을 네. 하셔서. 네.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도 그 대단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본다면, 지켜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묵묵히 지켜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부모님 자신이 막못 견디고 막 난리를 친다든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맞습니다. 하고 난리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병원에 좀 용한 정말 용한 의사한테 데리고 가면 막 나을까 싶어가지고 막이 병원 데리고 다니고 저 병원 데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이제 극성을 부리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모님에 따라서는 완전히 오히려 무관심해져서 네. 그냥 뭐 거의 자녀를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네. 하고 그냥 신경을 끊어버리는 부모님도 계시고 네. 많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그냥 난리치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지지도 않고 그냥 네. 늘 그냥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서 지를 어떻게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지가 쉬겠어요. 아빠 저 방에 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 쉬어라 하고 또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혼자 쉬면 쉬다가 또 아빠 옆에 오면 또 받아줬다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지를 어떻게 하려고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수 있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 뜻대로 할수 있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거 해주시는 것도 큰 거예요. 그다음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까 기복이 많다 했잖아요. 아침에 상태가 증상도 하루하루 지내는 것도 그렇고 잘 지내는 날도 있고 되게 맞습니다. 힘들어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아버님께서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복이 많은 게 당연하다. 기복이 심한 게 당연하다. 그게 병의 특징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버님께서 이제 또 딸이 잘 지내면 아버님 기분도 막확 밝아졌다가 또 딸의 얼굴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막 아버님도 마음이 무거워졌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따님이 걱정이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따님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따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 자기가 힘들어서 아까 입술을 팍 떤다든지 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자기가 힘들어서 힘든데 그때 아빠를 딱 쳐다보니까 아빠의 얼굴에 막 걱정 근심이 막 가득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맞습니다. 따님 마음이 더 무거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자기가 힘든 거를 부모한테 내색을 못 한다고요. 내가 힘든 거를 부모한테 내색하면 부모가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힘들어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말하자면 아 이건 또 지나간다. 별거 아니다.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여유롭게 그러니까 이 그거를 이 마음을 항상 좀 여유롭게 가지시려고 해야 돼. 크게 보시려고 해야 되고 이게 하루 날씨하고 비슷하잖아요. 날씨가 하루는 더웠다가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고 어떤 날은 날이 화창했다 어떤 날은 비 오고 막 등등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이거 큰 그거 없다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님이 그렇게 입술을 떤다든지 막 따님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진다든지 그런 모습을 아버님께서 보실 때 아버님께서 어찌됐건 더 편안한 눈빛, 편안한 마음으로 따님을 쳐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자꾸 많아지다가 보면 또 가족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다른 가족분들이 이야기 듣고 해서 이렇게 좀내 안목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다가 보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이러이러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또 결국은 다 좋아지고 다 지나가더라. 이런 걸 내가 알게 되면 아, 이거 참고 견디면 이거 지나간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꾸준히 공부하십사. 유튜브 동영상 보셨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신 거고 할 텐데 제 유튜브 동영상도 보시고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영상도 보시고 그래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가족 모임 이런 주변에 어디 가족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모임이 있다, 공부 모임이 있다, 자조 모임이 있다. 소리 들으시면 그런 데 자꾸 다니셔요. 고려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버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제가 볼때 따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만하면 퇴원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고를 안 치니까. 전혀 뭐 그런 건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버님께서 알바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아버님 오실 때 카페 알바 예, 맞아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죠? 지금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하루에 몇 이제 시간 정도 일하나요?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일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집사람은 좀안 했으면은 좀 이렇게 증상이 있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딸도 하고 싶어 하고 저도 또 뭔가 모르게 또 일을 가짐으로 해서요. 또 집중도 할수 있고 또 당연하죠. 자기 좀 무기력한 것도 이렇게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좀 알바 선생님한테는 좀 알바 사장님한테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니까 조금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몇번 갔는데 사장님이 좀 저희 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집으로 보낸 적도 몇번 있거든요. 아이고. 사장님도 좋으신 분이네요. 그 사장님이 좀, 그렇게 융통성이 있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알바도 하기 수월하고, 일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 윗사람이 이렇게 보고, 오늘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다면, 오늘은 쉬어라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직장을 다니기가 수월해지는데,
직장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고 너무 팍팍한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다니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부모님께서는 알바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반대한다 하시지만 이거는 지금 알바해야 돼요. 알바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마 저도 생각이 맞습니다. 예. 이게 병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지금은 아직 아픈 티가 나는데 밖에 나가서 뭘 하겠느냐. 병이 다 낫고 나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서히 이게 모든 게 물갈이 하듯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돼 가는 거지. 뭐 아프다고 집에서 계속 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나았다 하고 바로 출근해서 뭐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이런 건 불가능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해서 차차 일하는 시간도 늘려가고 날짜도 늘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픈 중에도 일을 해야 이게 일하는 게 오히려 또 병이 낫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도 활력이 나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경험도 되고. 제가 볼땐 따님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따님이 잘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거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 신청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볼때뭐 지금 현재 어떤 특별히 문제가 뭐 심각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 호전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참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아깝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지한테 잘해주는 건가, 지를 도와주는 건가. 맞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하고 상담을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로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따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 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따님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관대하고 너그러운 시각으로 늘 바라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한테 뭐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떻거나 간에 내가 옆에서 묵묵히 지를 지켜봐 주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뭐 나서서 꼭막뭘 어떻게 해줘야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위에서 늘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늘 지켜봐주고. 그때 그런 것도 크게 그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따님 입장에서 늘 아빠가 말은 없지만 늘 아빠는 내 편이다. 나를 지켜봐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만 해도 따님한테는 마음에 위안이 많이 되겠죠. 힘이 많이 되겠죠. 그래, 뭐, 이렇게 전화 상담하는 김에 제가 이제 저는 아버님 마음이 그러시구나. 참 따님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마음에서 전화하셨구나. 그까지는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할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뭐 물으실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뭐그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드린 거하고 조금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예. 선생님 말씀한 것 중에 되게 와닿는 게 아이가 증상이 있을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전인 이렇게 바라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이제 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집사람한테 가면은 집사람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뭐 저보다 더 이제 심각하게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금방 저기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뭐 딸이 증상이 이제 12월 초에 지금 대학병원 이제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이 이번에는 한두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걸로 해서 예약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좀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예약을 해서 조금 자주 병원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한두달 정도 있다가 좀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딸이 증상이 있을 때몇 번이나 병원을 가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요즘에는 조금 길어진다. 며칠 계속 이런 증상이 이렇게 연속이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막 예약을 해놓고, 좀또안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꾸 병원에 이제, 근데 또 제가, 병원에 많이 다녀보니까 또 선생님이 또 저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또 한정되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모든 걸다이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아니 좀 이제 부탁은 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나오긴 했거든요. 제가 딸이 이제 이런 얼굴이 이그려진다든가 혼잣말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때 부모가 어떻게 딸을 대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게 참 답답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그냥 너뭐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으면은 그냥 누워 있어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 오늘 왜 그러냐 너 이렇게 증상이 안 좋아 보이네 너요 근래 보니까 계속 그러는데 막 이렇게 절대로 딸한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네가 아빠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땐좀 쉬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도 주말에 피곤할 땐 10몇 시간씩 자. 그러니까 너도 그냥 컨디션 안 좋으면은 자.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뭐 옳은 건지 잘 그냥 모르고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딸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옳게 한 건지 이제 이렇게 옳게 좀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셨고 이후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후로도 따님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아버님께서 편안한 음성으로 편안한 눈빛으로 편안하게 따님을 대해 주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아버님께서 또막 불안해서 막 난리를 치시면 안 돼요. 아버님께서 편안해서 따님이 아버님 얼굴을 쳐다보면 불안했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라앉을 수 있게 아버님의 얼굴 표정이나 음성이나 그렇게 하시면 좋죠. 아까 그 이야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진료를 이제 두 달에 한번 하는 걸로 다이어트를 줬다 했는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따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신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증상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님의 진료는 따님의 진료고, 우리 보호자분들이 보면은 이제 보호자분들도 궁금한 게 많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버님 이름으로 그냥 진료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을 뵙고, 사실은 내가 진료 신청했는 거는 딸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진료 신청을 했다. 집에도 요즘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님의 진료 날짜는 지금 바람직한 거거든요. 따님도 이렇게 자기가 진료가 뜨문뜨문 가진다는 거가 자기한테도, 희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맞습니다. 처음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좀 맞습니다. 괜찮아지면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보자. 이래 되면 따님으로서도, 아, 의사 선생님이 나를 내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땡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두 달에 한번 그대로 가면 되고, 그건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궁금하면 아버님께서 아버님 이름으로 병원에 진료 신청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뵙고, 따님 이야기를 서로 의논하시면 돼요. 그건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버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분이
엄마가 이제 아버님한테 막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버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하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게 어떨 때, 그게 어떨 때는 저한테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해는 가면서도요, 그렇죠. 어떨 때 집사람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 딸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딸이 아픈데 뭐 어디로 놀러 갈 생각을 하느냐,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딸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집에서 이렇게 인상만 쓰면서 염려하면서만 있어서는 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좀 길어질 일인데,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좀, 그래서 또 그게 집사람이 또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어떨 때는 또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스트레스 아, 왜 저렇게 다가오는데, 자꾸?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 똑같이 따님을 두고, 따님을 보살피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하는 거지만, 네. 역할이 조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최일선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어머님보다는 후방에 있는 지원 세력이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군대로 따지자면 어머님은 최전방이고 네. 후방에 백업해주는 입장이고 그렇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루하루가 이제 모든 일들이 엄청 많죠. 우리 네. 환자를 집에서 계속 돌보려고 하게 되면은 뭐 걱정스러운 일들, 부닥치는 일들, 뭐 일이 많으니까 많이 피곤하겠죠. 많이 힘들고 힘드니까 힘든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가 남편한테밖에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뭐 어디 우리가 이런 병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뭐 친구들한테 전화를 막 해가지고 수다를 떨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들어오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 남편 네, 들어오면 맞습니다. 막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걱정스러운 이야기 이런 막 쏟아놓겠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면은 아버님께서도 또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버님 역할이 그거 네. 뚫어주는 게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따님도 있는 그대로 푸근하게 받아주셔야 되고, 아버님께서. 따님을 네.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하셔야 돼요. 따님을 네.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따님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따님을 그대로 푸근하게 받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따님을 받아주는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아내분도 내가 푸근하게 받아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네.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내분이 집에 들어가면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놓고 할때 속으로 네. 아, 또 저런다. 웬만하면 좀 혼자 좀 감당하지. 저거 그렇게 걱정되는 일도 아닌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옳다, 그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저 당연하다. 이게 힘든 게 당연하고, 힘드니까 힘든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 저 당연하다. 저 이야기 네. 내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겠나. 내가 맞습니다.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 선생님, 그 조금 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질병이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정말로 누구,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요, 이걸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도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저, 그게, 그래도, 그리고 아직도 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끔씩 가다가 휴가를 좀 여러 차례 내면은, 그냥 딸이 허리가 아파서 그래. 그냥, 저도 절대로 이런 얘기는 뭐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도 좀 많이 좀 아직은 좀 취약하고요. 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어느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모임을 한 군데는 선택해서 꾸준히 그 모임에 나가셔야 돼요. 네. 우리 가족분들 모임에. 그러니까 이야기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조현병, 조울증 자녀를 돌보는 그 부모님들 그 모임에 나가면 거기에서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설사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나로서도 또 배우는 바가 많고 그래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오프라인 모임도 어딘가 있으면 꼭 나가시면 좋고, 그다음에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줌으로 하는 모임은 제가 계속 매주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어떠시던가요?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2시간씩 가족분들 줌으로 모임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네. 거기에 들어오시고요. 네. 그래,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버님 상담은 요 정도로 마쳐도 될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한테 상담 신청하실 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또 마음에 또 위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해줘야 되나 그게 가장 좀 고민이었거든요. 예, 약은 일단은 기본으로 일단은 먹는 거를 전제하여서 이제 아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예, 선생님 말씀해주시는 게좀 여러 가지가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 그냥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너무 그래,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니까 저로서도 좋고요. 그래, 만약에 저하고 다음에 또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또 상담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네. 어떤 이야기로 상담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 그때도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요, 오늘 했던 얘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딸이 증상이 뭐 호전 앞으로도 물론 좋아진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빨리 된 조금 이제 시간의 차이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다음에 상담하더라도, 예,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증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보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지내시다가 보면, 네. 따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아버님께서, 아, 이럴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네. 조언은 또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맞습니다. 때 평소에 네. 메모를 자꾸 남겨두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 네네. 우리가 그런 궁금증이 들 때, 제 생각에는 이거 내가 안 잊어버릴 것 같지만, 보통 보면 네. 네. 3일, 3, 4일 지나면은 잊어버리거든요. 아, 근데 내가 네. 그래서 하니까 항상 이게 상황이 전부 다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상황 때마다 자꾸 메모를 해 두셔요. 왜? 이게 따님에 대해서도 메모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아내분이 딸에 대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 갔다 내가 속에서 확 뭐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저렇게 나한테 의논을 하는데 이때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게좀탁 막혔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그런 때 메모를 해 두셔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메모를 해 두신 거를 예를 들어서 저하고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또 상담을 신청을 하신다면 미리 카톡으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서 쭉 해서 미리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상담하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이 공개 상담은 한 번만이 아니라 뭐, 2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되고, 4번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제가 응해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하여튼 메모를 해 두셨다가, 시간이 되시면 또 신청을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편안하게 지내셔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